해외여행을 가기 전 온라인 예약 사이트에서 호텔을 미리 예약하곤 하는데요. 하지만 환불 불가 조항을 내세워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습니다.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업체에 약관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. 박찬영 기자입니다. 지난 추석, 황금 연휴를 유럽에서 보내기로 계획한 유도영 씨 부부. 숙박 예약 대행 사이트 부킹닷컴을 통해 호텔을 예약했고 사정상 예약을 취소해야 했지만 환불을 전혀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. 숙소 예약한 날짜가 이제 9월 말쯤에서 10월 초 이제 5월쯤에 이제 하면은 4개월 정도 거의 5개월 정도가 남았으니까는 당연히 취소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환불 불가 상품이기 때문에 전혀 환불이 안 된다라고 해서. 부킹닷컴의 이 같은 태도에 호텔과 직접 연락을 취해 지인에게 양도하는 방안까지 제시했지만 이 또한 불가하다고 통보받았습니다. 신용카드로 이제 결제한 사람과 숙박자가 동일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럼 변경을 해주라. 우리가 이제 이거를 우리 지인이 갈 수 있도록 하게 했더니 그것도 이제 부킹닷컴 측에도 얘기하고 호텔 측에도 직접 얘기도 했어요. 근데 둘 다 뭐 안 된다. 그건 무조건 똑같아야 된다고 해가지고. 두 군데 호텔에서 7박 정도에 한 200만 원 정도. 부킹닷컴과 아고다, 익스피디아, 호텔스닷컴 등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 네 곳은 숙박 대금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저렴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대부분 환불 불가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.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각 업체에 약관 시정을 권고했습니다. 기간을 전혀 설정하지 않고 모든 대금에 대해서 전액 환불 불가를 하고 있는 조항은 좀 과도하다고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지금 네 개 업체 중에서 두 개 업체가 지금 저희와 시정안을 협의 중이기 때문에요. 공정위의 이러한 움직임에 업체들이 스스로 시정한 약관도 있습니다. 예약 후 숙박료를 업체 임의로 변경하거나 숙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었던 조항과 올바르지 않은 정보에 대해 책임을 사업자가 부담하지 않는 조항 등 7개가 해당됩니다.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점검을 계속 진행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. KTV 박찬영입니다.